입니다. 에이텀 NH 스펙 30호. 네, 2일차 15시 15분 경쟁률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위가 에이텀이고 네, 아래쪽은 NH입니다. 네, 에이텀은 지금 현재 9만 건 정도 청약이 됐고요. 네, 균등은 0.9조, 네, 비례 안주는 2,300만 원, 증거금은 1.9조 들어왔습니다. NH는 현재 3만 5천 건 들어와서 28.37주 균등이, 네, 비례 안주는 33만 2천 원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에이텀은 최종 균등 0.77 정도 예상이 됩니다. 10만 5천 건 들어와서 0.77, 비례 안주 2,700만 원. 네, 뭐 9천만 원 청약해도 네, 3주밖에 못 받죠. 1억 청약해도 4주 된다는 보장도 없고, 1억 청약에 3주면 네, 5만 4천 원인데 네, 2만 원 이자 내고, 네, 배정이 너무 적다 보니까 1억이 5만 4천 원이면 이게 좀 그렇죠. 네, 균등만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. NH 스펙은 균등만 해서 22주, 22주 수수료 2천 원 있죠. 2,100원 이상 안 가면은 네, 손실이고, 비례는 한 주에 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1억 정도 청약했을 때 비례로만 한 250주, 50만 원이고, 균등으로 한 4만 4천 원 정도 받겠죠. 1억에 50만 원. 네,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하기 조금 애매하죠. 조금 애매한 금액이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뭐 균등만 하는 선에서 네, 정리를 해야 될 듯합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